경우의 수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.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가령 이재명 대표와 연대를 해서 가령 이재명 대표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이냐, 어떻게 보세요 이 가능성? 이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갈등을 봉합하는 의미가 있죠. 이재명 대표 체제를 2선으로 물리고 이낙연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려고 할 것이냐, 이거는 이제 극단적 갈등이 예고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힘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, 이것도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아예 그냥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, 뭐 이런 세 번째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. 가능성만 보면. 근데 이 세 개가 다 가능성이 불투명해요.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여전히 좀 공고하다,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.